역사를 느껴지는 팽팽합니다. 어머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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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머 자, 들어 잡았습니다. 이효, 이효. 손을 잘 잡았습니다. 자, 왼쪽! 자, 머리 쪽으로 걸쳐! 자, 자, 자! 식당 냄새가 좋네. 와. 봐라, 어? 냄새가 떼글떼글하잖아. 네. 좋다, 로드 좋다. 어, 요,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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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잖아, 이거. 아, 알아. 요, 제일 따끈따끈하고. 아니, 저희 제일. 형, 저희 머리 좀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 연수 왜 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고. 이게 좀. 얘네가 할 때 좀 연기 좀 하지 마라. 아, 저기를 보고 있다가 써 있어가지고. 저도 몇 번 저거 했는데 혼났어요. 근데 재윤이가 진행하려고 그러네. 그래도 조용히. 방송에 분량이 없더라고요. 속상하네. 오늘 후디가 없으니까 한마디 했구나. 네, 읽는 건 거의 후디가 하는데. 후디가 왔는데 지금 화장실 간 거고. 네, 지금 형돌이는 지금 저 먹고. 해외 스케줄을 해가지고 바로 지금 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형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1승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네. 어, 좋다 덕분에. 기분 좋다. 자, 어머치! 아, 빠르게! 아, 굉장히 빠르게 좋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기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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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반대 발로. 자, 발로 잡았어요. 사람이 이겨줬을 때 그렇죠. 그 어떤 상승 기운이 맞아, 맞아. 배가 되잖아요. 어떤 에이스다운. 나는 그날 그 뭐지 이거 돌려와 버치기? 네, 말아와 버치기. 말아와 버치기? 네. 야, 그 훌륭한 기술을 진짜 멋있더라.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그거는 이제 초반이니까 승패보다는 좀 퍼포먼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좀 남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 라는 자신감이 좀 이렇게 과외로 부린 게 아닌가? 초반에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 원래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원래 제가 유도를 할 때는 원래 말아 업어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반칙이니까. 네. 원래는 끝까지 하면 넘길 수 야, 있을 텐데. 야 다리 잡았으면 한 번도 안 준다고. 그게 어제 근데 그거는 다리 잡았을 때 한 번도 안 줬어. 지금까지는 호돌이 형 호돌이 형도 마찬가지고. 네. 나는 지금 다리 잡았으면 올림픽 금메달 만기 당사는 오히려 경기가 끝난 것 생각을 해봐. 아, 잡기술로 네. 들어치기. 그러니 네. 뛰어 들어갔어. 다리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그렇지 진짜. 아 이거 집어던지 버리겠는데. 오죽하면 형돌이도 다리 잡았잖아. 형돌이도 다리 잡았잖아. 야 다리 잡을 수 있었으면 우리 벌써 1승했어. 근데 그날은 세훈이하고 그다음에 재훈이가 너무 가볍게 이겨가지고 네. 세훈이 좀 약간 고생했고. 네. 형님은 이번에 명예 회복하셨어요. 서울시 홍보대사 살짝 저한테 너무 왔다가 너무 왔다는데 다시 가요. 잘했어, 잘했어. 이제 오늘 촬영 마치고 내일 이제 회장님한테 전화 한 통. 내가 자신 있게 드려야지, 자신 있게. 저번 주도 사실 나도 엄청 하고 싶었거든. 좀 조금 알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근데 한 달 만에? 아니지, 그 주에 많이 배웠어, 그 주에. 그 주에 교정고등학교 계속 갔거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할만하다 했는데 부상이.
맞아, 좋다고 할 말이 있대요. 뭐야? 네, 피디님 저희 근데 왜 여수 왜 온 거예요? 네, 피디님 저희 근데 왜 여수 왜 온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야, 뭐 진짜 잘했는 거야. 야, 좋다, 진짜 샷 너무 했어, 좋다. 수도 외국인인 줄 알았어. 형, 진짜 샷 너무 했어, 좋다. 수도 외국인인 줄 알았어. 야, 너, 형, 포항에서 고등학교 나왔잖아. 근데 지금 약간 뭐 미국에서 온 것 같았어, 너. 약간 미국에서 유도했어? 어, 우리 왜 여수 왜 온 거예요? 최소한 격포토리였어. 진짜 여기 물 좀 주세요, 물 좀. 어, 왜 온 겁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첫 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좀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했다면 이제 약간 도전하는 마음으로 첫 원정 경기를 도전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러면은 여수에서 시합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장 깨기. 아,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장 깨기를 시작한 거지 이제. 아, 아, 멋있다. 그런 거 해도 돼요? 제가? 타이밍이 근데 그 오해를 받겠어, 타이밍이. 아, 진짜로. 겨우 한 번 이겼는데. 야, 그걸 야. 심히 불안하다. 야, 근데 다음 주가 우리 시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시합을 KBS 백화점에서 안 하죠? 우리 특설 무대에서. 네네, 경기장에서. 경기장을 가잖아. 정말 우리가 특설 무대에서 하는 거랑 전국대 시합장 가서 경기를 하는 것은 관중도 많고 일단 공기하고 기운이 다르다. 공기가 쎄하다.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꽤 부담이 돼 있거든. 부담이 돼 떨려요. 떨리면은 근육이 견직돼. 그러면 자기 기량 발휘하기 어렵다. 오늘 참 이게 낯선 경험이 다음 주 시합한테 큰 도움이 되겠네. 아, 그런 거야. 아, 좋은 아이디어야. 굿 아이디어. 오늘도 공식 시합인 거네? 공식 시합이죠. 여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 어려운 상대 전라도 연합팀과 대결을 하게 되죠. 잠깐만, 전라도 연합팀? 그 전라도 연합팀이라고 그러니까 그 수준도 만만치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하락세를 타버리면 다음 주가 바로 시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끌어서 상승을 끌어올리기가 기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늘 진짜 힘들더라고요. 요새는 뭐라 해야 되냐? 2연승이라는 어떤. 오늘은 어떡하든 에이스를 초반에 포진을 시켜서 우리가 2승을 거둬야 흐름이 넘어가요. 호나, 오늘 기운이 좋은 게 봐봐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왜 1승을 했니? 여러분들 잘해서 1승 했습니까? 우리가 조준호 코치님의 어머니의 어떤 찐밥을 먹고 맞았어. 그 기운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았어. 맞았어. 예? 그렇지. 여기도 우리 집이라 생각해. 여기 식당밥이 아니야, 찐밥이야. 아, 여기 단골이에요? 형이? 어? 형이 단골이야? 처음 봤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온갖 정성으로, 손맛으로 어머니 찐밥 주이소! 이거 먹고 오늘 2연승 합시다. 우리 마늘. 야, 이 통 이렇게 생이 장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맛있다. 형, 잘 먹겠습니다. 지지. 어우, 맛있다. 와, 부드럽네. 진짜 부드럽네. 와, 야, 이거 보양식이다 진짜. 와, 죽이네. 오늘 여러 것 이거 통째로 한 마리 먹어야 돼, 이렇게. 와. 야이. 와. 좋다, 이래가지고. 이거. 뭔가 맛이 다 액기스 막 그런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입에 살살 녹아. 아. 호나. 아니, 원장 갔다니, 그렇지? 아, 야, 입에 살살 녹아. 또 좋다. 또 우리 에이스 하나 또. 에이스가 잘해야지 뭐. 아니, 운동할 때도 보양식 많이 먹나? 네, 아버지가 근데 새벽에 그 시합 나가기 전에 한번 그 어시장 가셔가지고 사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네, 직접 아버지가 다 손질해서 해주신 적이 있어. 아,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부모님들이 만드는 거야. 네.
네, 엄청 많이 잡아줬어요. 정말. 우리 장어로 건배 한번 합시다. 아, 이 아이들 좋은데. 아, 형이. 어, 야구생활 못 형이 다시, 형이 다시. 아. 형이 다시. 야. 형이 다시. 자, 형이 다시. 아, 안 뺏더라 먹는다. 아, 형이 다시. 장어로, 영호 형님이. 아, 우리 동네 예체능 화이팅. 네. 우리 동네 예체능 화이팅! 원장. 피자, 나오자. 모르겠고 쟁겨들아. 와. 모르겠고 쟁겨들아. 와. 와. 여수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원정경을 처음 온 거잖아요. 네. 이거 여수에서 오늘 뭐 국가대표 선발전이 펼쳐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가대표 선발전을 보면서 네. 또 훈련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곳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국가대표 최고 수준의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를 보면 아마추어인 우리에게도 당장 일단 당장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맥이라든지 기술적 같은 거를 나도 모르게 몸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2016년도에 브라질 리오 올림픽. 대표 선수를 네.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는 1, 2, 3차를 거쳐서 국제대회 점수 통합해서 제일 많은 사람 딱 한 명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여자 마찬가지로 그 같은 체급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전이면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 비슷한 수준이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선발전 자체가. 조준호 코치 어떤 컨디션이 살짝 좋잖아요. 그때 봤던 우리 조준호 선수, 조준호 선수가 선발전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네,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결과가 네. 좋지 않습니까? 편집이 왜? 아, 어제 선발전에서 준우승을 해가지고요. 네,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어어. 아, 준우승 고스타트죠? 네. 고스타트. 기성기를 진출한 네. 거니까. 그 조준현? 네, 조준현 선수가. 그가 은메달. 네, 그리고 조준휘 막내. 조준희 선수가 첫판 탈락. 아이고.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아, 그래서 이 둘째가 잘해서 기분이 좋지만 이 셋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 조금 기분을 이 좋은 기분을 누르고 있습니다. 막내 어디 갔어 그래서 지금? 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혹시 또 때릴 거 아니야? 화장실에 먼저 가 있었어. 아니 진짜 이거 제작진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선수들은. 뭐 결승전에 뭐 아쉽게 은메달도 정말 참 속상한 일이지만 1회전 탈락이라는 것은 진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엄청난 데미지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1회전 탈락이 제가 국제대회 한 7번 1회전 탈락해봐서 아는데 야 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회복하려면 그 경기를 회복하려면 심리적으로 얼마 정도 걸립니까? 1회전 탈락 한 번 회복하는데 금메달 두 개 어떤 2개 정도의 보약을 먹어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조타는 이렇게 전국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나와봤어요? 저는 국가대표 선발전보다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 네. 어째 됐어? 저 첫판 탈락해가지고 진짜? 네, 첫판 탈락해서 맛있게 그냥 군밥 먹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라도 연합회랑 시합을 한다고 하는데 네. 뭐 경기 보고 또 어디로 가서 시합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경기를 보고 여기 선수들이 경기를 했던 이 경기장에서 시합을 합니다. 네. 진짜 여기서?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땀에 묻어있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답답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뭐야?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경기가 끝난 그 기운이 그대로 채따라기 전에 야 영광스럽네요. 네. 오늘 오, 경기가 진짜. 다 끝나지만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혼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혼이 아직 채 나가기 전에 그곳에서 오늘은 진짜 시합해보고 싶네요. 네. 아니 우리 드디어 이제 완지세가 왔네요. 아~ 아니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런던에서 해외 촬영을 하고 네. 인천에서 차 타고 지금 여수까지. 아, 아유, 아니야. 근데 이거 표현이 보인다. 그러니까 컨디션 어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 때도 데미지가 굉장히 컸을 텐데. 그게 또. 차라리 해외 나가서 일하니까 생각 안 하지. 오더니요. 아, 그 반칙배를 가슴에 안고 제가 런던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런던에서도 사람들 다리만 보다 왔어. 잡으면 안 되지, 잡으면 안 되지. 그렇지. 계속 그만. 자, 아무튼 오늘 또 멋지하냐.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뭐 세계 최고의 기량의 어떤 그 경기력을 우리 동네 예체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또한 예,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계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와, 진짜 보고 싶었어. 실내 채권에서도 진짜 많이 하거든. 오, 되게 많이 하셨어. 오, 야, 이게 규모가 완전 다르네. 와, 오. 아니 멘트 왜 이리 많아? 여기 한 번에 여러 번 이루어져서 사람이 많으니까. 와. 오. 김지은 선수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어? 이지은 파트너 김지은. 이지은 파트너 김지은. 네 파트너 누군데? 저기 파란 분이신데. 어 연습까지 많이 했나? 키 크고 힘 좋은 장사. 그래도 가르쳐주네. 힘 장사. 저희는 잘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계속 봐봐요. 막 앞으로 넘기려고 그러니까 제가 중심이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딱 뒤로. 네. 와, 벌써 앞으로 중심이 안 되니까. 재윤이가 탔으면 더 났을 텐데. 그쵸, 하겠다. 딱 땡겨놓는 거야. 그렇지, 저렇게 그렇지, 가야 누르기로 가야 되겠지. 그렇지, 풀렸어, 풀렸어. 결국은 그럼 이겼네, 재윤이. 네, 끝났어. 나 끝났어. 오케이. 저렇게 이겼다, 리얼 5개. 지금은 저렇게 이겼다, 리얼 5개. 지금은 저 포인트 하나. 저러면 이제 연장전 하는 거, 연장전 하는 거예요? 지도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두 번 왔어요. 두 장, 세 장, 네 장, 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덜 받은 사람이 또 넘어가면 또 시원하게 넘어가죠. 아니, 죽여라. 죽여라. 네, 죽였습니다. 제가 전에 문제 없어요. 맞아. 저는 거기서 왔었어. 근데 왜요? 저거 안 하다면 손 다 나가잖아. 못하겠어. 잘못. 저번 주에 3분 했는데 입에서 단내 나서. 열심히 해라, 진짜. 진짜지. 아 인마라 나랑 다시 유도장에서 만나주. 아. 나 안 할 처럼. 강자 반끝 웃어야 돼. 넌 웃는 얼굴이 이쁘니까. 강자 반끝 웃어야 돼. 넌 웃는 얼굴이 이쁘니까. 오른쪽에 있는 김잔디 선수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금 올림픽 랭킹 6위. 얼마 전에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또 선발전에서 우승을 연속으로 지금 세 경기 선수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해주세요. 우리 여자 유도부에서 미모를 맡고 있는 김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국가대표 비주얼을 맡고 있는 김잔디입니다. 아이고. 얼굴도 예쁘고. 여자분들이 유도는 과격해서 여자가 하면 안 되는 종목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 김잔디 선수처럼 아름다운 선수가 나와가지고 여성분들도 이 유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피부도 그 뭐 또 격기하는 선수처럼 안 보여요. 너무 고운 피부, 화장품 모델 들어오겠어. 올림픽,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할 네, 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그 배우분들도 화장품 모델 많이 하시지만 여자 유도 선수가 화장품 모델을 하면 그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장품 모델 오면은 제이 오면은 할 거예요. 아 불러만 주시면 전 언제든지 합니까? 네 준비돼 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그렇지. 대단하다. 자 그리고 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60kg급 김원진 선수입니다. 김원진 선수는 60kg 지금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세계 랭킹 1위가 된다는 거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는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1등은 좀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뭘 타고났어요? 노력을 타고났습니다. 노력하는 걸 타고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선수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야간에 웨이트장 가면은 시합이 끝났는데도 그 다음날 나와서 런닝머신을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엄마야, 호랑이 따라해보지 마라. 어? 말도 안 된다! 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 진짜 말군요.
다리는 저랑 별 차이 없는데? 어, 니도 대단한데. 니도 대단하다. 욕 길자리가 아니고 니는 하나. 참, 니는 쑥 집착해. 너무 성급해. 와, 최고, 최고. 오, 세계 최고. 아니, 결례가 안 된다면, 이거 밑으로 할 수 없고, 이거 한 번, 이거. 이 서보이서 한 번. 한번 서보세요. 우와! 저희 유도부에서 종아리가 가장 예쁜 선수입니다. 그 종아리가 근데 안 굴래? 저는 여자 다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세계 랭킹 1위에 세계 랭킹, 지금. 세계 랭킹 1위 다리인데, 나하고 1위 차이나 봐봐, 딱 얘기해봐. 우와. 자. 우와. 예쁘지? 힘줘봐. 딱 힘줘봐. 힘준 거. 아니, 근데 이 다리가 세계 1등이야. 나하고 1위 차이 나는데. 하나, 둘, 셋. 근데 이 다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상체는 힘이 좋고 하니까 네, 기동력이 좋습니다. 말로 치면 종아. 와, 발목이 얇은데 순발력이 좋지만 허벅지는 엄청나. 네. 그렇죠. 우와, 장난 아니네. 이 파워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파워존이 강하고 다리 날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수 안창림 선수. 제일 높은 교포. 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네. 일본에서도 그 귀하 그 제의를 몇 번이나 받았었는데도 한국 태극마크를 달고 유도를 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온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73 기록급 안찬희입니다. 멋있어. 일본에서 유도를 배웠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싶었습니다. 이제 리우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싶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한국 국가대표가 아니면 유도를 안 해갔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실업팀 대학생활과 실업팀 선수생활 하고 있는 안창림 선수입니다. 정말? 네. 돈을 포기하고? 본인이 그런 제의를 받아서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청진도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출전도 좀 빨리 잘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잠시 후 남자 마이너스 82kg 결승전 우리 남자 82kg 간판 스타 왕경수 선수. 아, 빅갱기 결승전 박수 합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진 결승전. 그리고 저기 상대편의 이승수 선수가 가장 최근에 왕규춘 선수를 이긴 전적이 있거든요. 또르스타. 지금 왕규춘 선수 복수전이 됩니다. 명실상부 챔피언 라이징스타. 그렇죠. 아, 오늘의 빅매치다 진짜. 오늘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81kg급 이하 결승전 경기입니다. 흰색 도복의 이승수 선수, 청색 도복의 왕규춘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선수가 가장 최근에 왕규춘 선수를 이긴 전적이 있거든요. 또르스타. 지금 왕규춘 선수 복수전이 됩니다. 리벤지. 리벤지. 왕규춘! 결승전! 결승전입니다! 명실상부 챔피언 그렇죠. 라이징스타. 그렇죠. 또 올림픽 1차 선발전이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올림픽에 대한 꿈을 당연히 갖고 있을 텐데 자, 두 선수 또 많이 상대를 또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왕규춘 선수는 노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5분 동안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승수 선수는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끌고 가야겠군요. 예, 그렇죠. 처음부터 초반부터 좀 더 격렬하게 경기를 끌고 나가야죠. 네. 네, 조심스럽게 잡기 싸움부터 치열합니다. 뒤쪽을 틀어잡던 왕규춘. 자, 왕규춘 선수 소매 잘 잡았습니다. 예. 자, 아주춘. 위험한 겁니까? 위험한 타인데 지금 잘 도망가고 왕규춘 선수가 이제 허리 힘이 좋아가지고요. 네. 공중에서 틀어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넘어가요.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성수 선수의 어떤 떠오르는 기운이 만만치가 않는데요. 그렇죠. 기술도 네.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네. 자, 이제 1분여가 조금 지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두 선수가 양 선수가 다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쉽게 기술을 들어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예, 모두 참 뭐 양 선수 그냥 왕규춘 선수는 이승수 선수에 대해서 많은 걸 또 알고 있고 또 이승수 왕규춘 선수에 대해서 많은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대치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쉽게 들어가기는 참 힘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공격도 좋고 지금 방어도 엄청 잘하고. 아니 근데 왕 선수도 지금 몸은 가벼워 보여. 두 분 다 지금 좋은 컨디션으로 만났어. 자, 이제 왕규춘 선수도 이제 기술을 들어가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찌 들어가나요? 일단 소매를 잡았기 때문에 왕규춘 선수가 계속해서 업어치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승수 선수가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부탁해 하고 있어요. 다들 네. 제시! 우와! 다들 제시! 야 연속, 연속 기술. 정말 수준 높은 이 공방전. 야 연속, 연속 기술. 정말 수준 높은 이 공방전. 야, 이거는 유도가 이거 권법이다, 권법. 무슨 박근혜. 둘 다 업어치기에 기술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큰 득점으로 승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러다가. 네, 네. 아, 저거 내가 잘하는 밧다리인데. 아, 맞습니다. 아, 저거 내가 잘하는 밧다리인데. 아, 맞습니다. 상체를 붙였어야지, 상체를. 조용해, 조용히 좀. 밧다리 니 거니? 근데 지금 경기장 분위기가 진짜 이 두 선수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 오. 지금 봐봐, 다 조용하지. 막상막하다. 네, 정말 막상막하네요. 아니, 이승수 선수도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면 이겼다잖아. 아니, 왕규춘 선수랑 저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치. 그것만으로도 오. 대단한 선수입니다. 가장 치열한 체급, 70, 아. 대한민국 73과 81. 넘어지고 좀. 배달치! 어. 아. 진짜 배달치기, 배달치기! 어. 아. 야, 이 진짜 배달치기를 한 번씩 주고받는 이 공방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배드디치기는 재훈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야, 이 진짜 배드디치기를 한 번씩 주고받는 이 공방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술도 잘 넣고 방어도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거는 사람도 잘 걸고 버티는 사람도 잘 방어한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었어요. 팽팽한데요. 정말 팽팽한 대결인 것 같습니다. 정규 시간이 다 종료됐고 골든 스코어로 비기는 게 없어요. 뭐 지도도 모두 한번 다 던지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 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생각들을 그렇지, 막 이게 보았으면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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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큰 기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런 작은 발기술에서 큰 기술을 연결하는 저런 연결 동작이 아주 정말 수준 높은 것 같습니다. 밧다리! 와. 밧다리 걸리는데 그걸 이게 진짜 그렇죠. 틀어서 놓은 거 각도만 순간적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잘 노렸고 자, 밧다리 시도했던 이승구입니다. 자, 밧다리! 다시 한 밧다리! 자, 발기술! 자, 앞다리! 이승수 선수가 또 갑자기 페이스를 올려내면서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술 시도. 계속해서 연결 기술. 틈이 나면 이승수 선수가 저번에 왕규춘 선수 이길 때 바로 저 모두얼기로 이겼었거든요. 이게 틈이 나기가 힘들게 되니까 한 번 틈을 한 번 더 밀리면 나오니까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더버치기! 바꿨어요.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여야 돼. 끝까지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여야 돼. 와,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구나. 정말 수준 높은 공방전이 지금 이승수 선수가 계속 공격을 혼자서 다 했거든요. 정말로 명승부입니다, 이거. 네. 여기 다 넣겠어, 지금 왕규춘. 이제 지시. 왕규춘 여기 밀린다. 야, 저걸 버텨내고 또. 멋지게! 멋지게! 왕규춘! 왕규춘 어머니 한 판. 왕규춘 선수 한 판입니다, 한 판. 자, 왕규춘 선수의 어버치기 한 판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일부러 걸려준 게 아니고 왕규춘 선수가 어버치기를 들어갔을 때 이승수 선수는 지금 이승수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기술이 걸렸는데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붙이기를 타고 꺾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끊어놓고 붙이기를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섣부르게 붙이기를 탄 거예요. 자, 결국 어버치기 한 판승. 왕규춘 선수가 남자 81kg급 이하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 잘한다고. 그럼요. 와, 소름 돋는 거 봐. 오, 짜릿하다 진짜. 와. 그죠? 와, 나 진짜 이게 다 소름. 와. 대박. 짜릿한 진짜 유도 내려. 예. 진짜 보기도 쉽지 않잖아. 그렇죠. 정말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네. 와. 우와.
헤드치! 서로 진짜 한 번씩 구걸. 좀 지쳐보이는데 밀리는데요. 멋지게! 여자 78kg 초과 김지훈 선수와 김민정 선수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야. 김지훈 선수는 힘과 기술이 좋고 어느 누가 올림픽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라이벌 되죠. 근데 너무 빠르세요. 지금 좀 급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갔다가 나가는 거. 둘다 김이네. 네. 아씨 녹음을 하냐고. 김민정 선수는 근데 재윤이를 재윤이 너무 좋아요. 네. 아마 이재훈 씨가 오셔서 더 힘을 낼 것 같은 모양이. 그냥 그건. 김지훈 선수와 김민정 선수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두 선수도 광주 유니버셜 대회에서 메달을 또 목에 걸었던 두 선수들입니다. 뭐 김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한급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네. 또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8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잡기 싸움이 어마어마한. 똑같이 나가야 돼. 자세 괜찮아? 지금 다리 뛰어. 소매 당겨. 소매 당기고 있어. 소매 당겨. 소매 당기고 있어. 소매 당겨. 소매 당겨서 이제 붙이나 해야 돼. 내 목적으로 이 애기. 일어나고 싶지. 안 일어나지. 김민정 화이팅! 야, 일어나고 싶지. 이제 김민정 선수는 지금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자, 지도를 하나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 잘 해야 되는데. 김재윤! 자, 발목 받치기 절반. 절반. 발목 받치기 절반. 이야! 오, 김지훈 선수. 김민정. 자, 발목 받치기 절반. 발목 받치기 절반을 따내고 있는 김지훈 선수입니다. 네. 5초가 남았고요.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여자 78kg 초과급에서 김지훈 선수가 발목 받치기 절반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재윤아. 어우, 이거 뭐야. 우리가 전국대회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어떤 경기력과 영혼이 체험 빠져나가기 전에 이곳에서 우리가 멋진 어떤 걱정이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 한번 할까? 화이팅 한번 다 같이. 대한민국 유도! 우리 유도! 화이팅! 이것은 여수 진남 신해체 관련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탠드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우리가 관전을 하다가 그 현장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긴장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합 때보다도 가장 긴장이 되고 또 이렇게 너무 막 높고 넓고 또 오늘은 또 이 갤러리들이 너무 많으셔서 야 이거 오늘 정말 제대로 안 하면 진짜 망신당한다. 예. 이런 생각이 야 오늘 부담감이 너무 크네. 오늘의 그만다 멀리 젤라도 연합팀 나옵니다. 이 노래 우리 주제가요? 아, 이번에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시는데 일단 팀 소개 그리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도 광주, 광양, 순천, 보성, 강진에서 모인 전라도 연합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하게 뭉쳐불자잉! 아이 그림자잉! 흘러! 예체능 유도편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예체능이 방송된 다음부터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 6명 신입 회원이 들어왔는데요. 신입 회원마? 지난주에만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서울 쪽에 선배들이랑 통화하다 보면은 도장이 넘칠 정도로 지금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다른 지역의 다른 도장 같은 경우에도? 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님께서 초등학생을 한번 데리고 같이 오셨는데요. 예. 강호동 씨가 17초 만에 날아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구도가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궁금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전국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기쁜 소식인데 우리 예체능에서 뭐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항상 외부 손님은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는 게 우리 전라도 인심입니다. 음식을 대접해서 네. 우리 감독님께서 손수 준비를 하셨답니다. 예체능을 위해서. 자, 나오세요. 그렇죠. 예, 전라도 청정 지역에서 예, 재료가 좋으니까 또 음식이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광양을 대표하는 광양 불고기, 또 요술을 대표하는 갓김치, 예. 그리고 목포를 대표하는 홍어 미나리 무침. 조코치님, 예. 홍어 한번 이렇게 개그 하시죠. 코치님이 그러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봅시다. 예. 아, 기가 눈이 뻥 뚫렸어 지금. 야, 보는 데도 눈이 뚫립니다. 예. 너무 커 홍어가. 이 제일 작은 거예요. 까면으로 드십시오. 잔칫날 홍어가 빠지면은 비싸요. 예, 잔치 엄청 비쌉니다. 사실 큰 성입니다. 예. 어때요? 와 이게 시합장 우리 선수 먹고 들어가면 코로 호흡 안 되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 코로 호흡 안 되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 뻑뻑지. 한숨 드세요. 아니 좋아요, 코도 뚫리고 귀도 뚫리고 눈도 뚫리죠. 오감이 살아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팀의 에이스 오늘 좋다. 그래 불고기 준다. 좋다나 불고기래 가지고 이 불고기를요 좋다 씨 봐봐요 이렇게 밥 싸잖아요. 그리고 다른 양념 할 필요 없이 이 토화젓으로 예.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이거 예. 그렇지.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먹어가지고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이 에이스인데 맛은 기가 막힙니까? 네, 이게 엄청 맛있어. 예? 토하지 마시죠? 네. 아, 기가 막힙니까? 네, 처음 먹어봤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저희들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천에서 온 김중곤입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와. 수상 경력은 중학교 때 이제 소체에서 2등 해봤고요. 대결 하고 싶어서 그래요. 땅 끝에 계신 분. 호걸이? 오. 아. 호걸이 눈빛 봐. 아. 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고 2005년, 2006년 때 광주광역시 도대표로 활동했었습니다. 오, 10년 전이네. 그랬다시피 조준호 선수랑 경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예. 예. 어떤 경기였습니까? 16강에서 만났는데 예,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여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 예. 가지고 모르고 턱을 때렸습니다. 도볼 잡으려다가 턱을 쳤다고요? 앞으로 나오시니까 서로 사과하세요. 사과 받아주시고 예 어떻게 됐는지 예, 말씀하시고 예. 어떻게 턱을 치신 거예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때리지 마시고 예, 소매가 안 잡히니까 잡을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예. 잡다고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졌죠. 아, 아슬아슬하게 졌습니까? 예, 효과 하나로 줬습니다. 효과! 아니 그것도 조준호랑 효과면 오늘 어떤 선수랑 대결을 희망합니까? 오늘 조타 씨랑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 피해갈 데가 없네요. 유도 경력은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유도 경력은 2년 좀 넘었고요. 전국대 생활체육대 2등 두 번 했습니다. 오. 그 유도는 95년도부터 예. 시작해서 20년 동안 그 생활체육으로만 그 운동을 했고요. 현재는 유도 4단이고 유도 경력이 얼마나 된다고요?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예, 몇 단이시라고요? 4단입니다. 근데 누구랑 합니까 오늘? 강호동 선수. 왜요?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유도 입문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전라도 대회에서 한 1등도 한번 했습니다. 말투가 전라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예. 좀 민망한데요. 사실은 제가 경상도 하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구수분 씨가. 아니, 지금 전라도 연합팀이잖아요. 어디 사신다고요? 경상도 하동에 살고 있습니다. 경상도 아니고 경상도. 경상도 하동에 사는데 왜 전라도 연합팀에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하동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하계장터가 있는 곳이 하동입니다. 순진강 하계장터. 예. 그래서 제가 다니는 도장이 전라남도 강양시에 있는 유도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니 저 플래카드도 있어요. 예. 와,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지인분들이 오셨네요. 동료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한양 중마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3반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학년 3반? 네. 17살이야 진짜. 아, 잠깐만. 아~ 그렇게 동안은 아니다 그지? 그죠? 그래서 많이 들었겠어. 예. 유도 언제부터 했어요? 저 유도 시작한 지는 8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예, 파란띠에. 네. 아니, 원래 면접 볼 때는 초록띠였는데 네. 어제 승급해가지고 파란띠 됐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어제 헤어졌습니다. 승급과 함께 어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난주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필 어제입니까? 오늘 녹화를 앞두고 모르겠습니다. 잘했어? 이별 편지 받았습니다. 몰라 그래. 만난 지 얼마나 됐고? 만난 지는 한 85일 정도 됐습니다. 85일? 제일 사랑할 때입니다. 제일 뜨거워질 때예요. 예, 막 보고 싶고 자다가도 몸을 뒤척이게 되고 전쟁에 이 친구 얼굴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럴 때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영상 피지 한 마디 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예.
어 그냥 내가 해준 것도 별로 없고 어. 많이 좋아했는데 내가 잘못도 많이 하고 어. 그냥 너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고 1위.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아. 바보. 너밖에 모르는 바보. 너도 바보. 내 맘도 모르는 바보. 그렇죠. 정확히 나타내 주시네요. 사랑합니까? 사랑했었습니다. 또 떨어진다. 그럼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세 개만 풀어, 세 개만. 세 개요? 어. 다른 여자랑 연락했고.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다른 여자랑 연락. 세 개 중에 두 개를 안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겠어. 아이고, 세 개인데. 아니 안 들어야 돼. 두 개는 우리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아니 안 들어야 돼. 세 개 중에 다른 진짜. 사랑했어요 그 여학생도? 그 여학생이 좋았나요?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다고. 여자친구도 사랑하고 그냥 친구로서 연락한 건데 예 네. 이제 그거를 봐버려가지고 그리고 각자 좋은 추억 그리고 멋진 경기가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유도부 공식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우리 동네 유도부와 전라도 연합팀의 맞대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상대하는 팀 전라도 연합팀인데 면면을 살펴보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예, 뭐 경력이 화려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예치는 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렷 저양호. 차렷 경례. 저양호. 차렷 경례. 잘 다닙니다. 즐겁게. 안 다치게? 아 일단 이재훈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네 경기에서 3승 1패. 팍! 팍! 나이스! 팍! 역시 꺾기 살인. 아 이걸 알고도 당해요. 네 그렇죠. 차가죽으면 차가죽 어떻게든 차가죽고 넘길 수도 있고 그냥 무조건 뛰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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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대출의 유효! 요즘 들어서 이 패대 대치기 거기서 연결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라, 앞으로 따라가지 말고 내 중심을 잘 잡아주라고. 허리 체격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네, 그때 유도를 시작해서 군대 갔다 와서 76kg까지. 이재훈 씨가 그라운드 기술에 강하니까. 일찍 들어가 잡아낼 수 있는 기술로 승부 보겠습니다. 제1경기 이재훈 선수와 이민성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손바닥 풀어. 시작! 사실 이렇게 이재훈 선수를 보면요. 지금 굳히기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누워서 쓰는 기술이 아니라 대치기! 한! 여기까지! 야 이거 웬일입니까? 오늘은 미처 팔을 잡지도 못했어요. 예. 자, 팔 구경 못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선수예요. 예, 선수입니다. 뭐 선수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술인데 정말로 깨끗하게 한 판으로 맺혔습니다. 한 번! 야! 아, 이거 봐. 감사합니다. 15승! 어때요? 늦게 와 한번 얘기해. 뭐.
뭘 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니고 일단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래서 그냥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 야,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네. 바로. 우리 팀의 옛날 에이스가 이등법이다. 지금에서 얼마나 잘하겠어. 감사합니다. 너 왜? 사실 호동이 형이 큰 도움을 줬어. 작용을 주니까. 형님을 위해서라도 이겨야겠다. 지금 배드민 치기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 허리는 지금 하나, 둘, 셋 바로 들어가잖아. 아, 되게 빠르네요. 아, 기술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아, 정신 차려보니까 누워있죠. 아, 진짜 잘하십니다. 다음, 이모걸 선수. 오. 자! 자, 허우리. 절반! 결국 조타가 절반을 따내면서 유도 오디션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갈비뼈로 완성된 멤버거든요. 잡아서 허벅다리? 유도 경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중학교 때 이제 소체에서 2등 해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이모걸 선수와 전라도 연합팀 김중곤 선수의 맞대결 됩니다. 한 발 앞으로 시작! 실전 경기 첫 투입입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상대 김중곤 선수 또 이 전라남도 팀의 저 에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신중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 이모걸 선수입니다. 예, 지금 침착하게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잡기는 잘 잡았습니다. 뭐 오디션 때도 그렇지만 저 이모걸 선수도 윗기술 잡고 잘하거든요. 네. 윗기술 잡고.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안에서. 동원아, 뒤 봐, 뒤. 시도! 시작! 장애 조심하고. 장애로 벗어나면서 일단 이모걸 선수가 지도 하나를 받고 있는 상황. 자, 이제 왼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상대도 이 잡기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 탈링이 워낙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왼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모걸 선수. 자, 이모걸 뒤쪽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잘 잡았습니다. 두 선수의 지금 치열합니다. 예. 상당히 치열한 신경전. 허벅다리 아웃! 판판이에요. 선수가 승리하는 기술이 정확히 어떤 기술? 허벅다리 걸기죠. 예. 아, 허벅다리 걸기에 이은 한판. 예. 한판 승리입니다. 정확하게 한판입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가 동료지만 지더라도 멋지게 졌다. 그래. 아, 그 말이 뭔지 알 그 말이 뭔지 알겠어. 지더라도. 진짜. 아니 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진짜. 아, 괜찮아요. 진짜 첫 경기인데 뭐. 아. 상대방이 지금 허벅다리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느 정도 고수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데. 야 이제 울지마. 야 우리가 다 겪은 건데 이제 허걸이 잠 못 잔다 이제 며칠. 알아 이제. 아
이제 근데 호가라 이거 앞으로 네 이제 슬픈 연기를 잘하겠다. 눈물신 할 때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나겠다 진짜. 점점 작아지네. 내가 네 마음 안다. 아니 그 마음이 아니야. 진짜 잘해요. 그게 안 울어도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아니, 상대가 잘한 게 아니, 화나네. 생각보다 힘이 조금 초보 아닌 것 같던데. 좀 셌습니다. 아, 첫 판에 졌는데 이기게 돼서 자, 다음 오세현 선수. 파이팅! 자, 우리 파이팅 한 번. 자, 끝까지 눌러야죠. 아, 지금. 자, 또 오버치 누를 것 같은데요. 자, 대치기 하자. 자, 대치기. 가자! 아우로 왔다 갔다 할 때 할 수 있어. 힘이 나오고. 이제 그치. 따라올 때. 내가 갈 때 다리가 따라올 그치. 때 중심이 움직일 때 진짜. 거기가 타이밍이야. 그렇죠, 한 번에. 자꾸 둘 다 이쪽으로 돌려야죠, 오른쪽으로. 다리를 뽑히면 돼요, 옆으로. 왼발을 옆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 그렇지. 몸을 세우지 말고 그대로 밀어 넣어. 자신 있게 가세요. 그리고 밭다리하고 발목받치를 같이 보고 자신 있게 가세요. 자, 공격. 자, 고세현! 고세현! 화이팅! 세훈아, 보여줘! 예전 보니까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예? 막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좀 이렇게 발이 떠다니는 게 있으니까 오두골기나 밭다리 같은 경우 대치기 조심하고 안 다치게 잘하고. 네. 제3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고세원 선수와 전라도 연합팀 배병철 선수를 맡게 됩니다. 한 발 앞으로, 한 발 앞으로. 시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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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고세원 선수가 잡기에서 이게 지금 잘 잡았는데요. 예. 초반부터 상당히 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발키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이럴 때 가볍게 발을 좀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예. 상대에게 좀 위협이 될 텐데요. 그렇죠. 상대 중심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예. 네. 밝히죠. 그렇죠. 예. 자, 좌우로 움직여주고 있는 고세원입니다. 자, 어버치기 좀. 반대리! 반대리! 자, 어버치기 좀. 반대리! 반대리!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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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르겠지. 어, 잘했어! 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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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르기! 같이 들어가죠! 자, 자, 누르기입니다, 누르기! 자, 고세현 선수 곧바로도 누르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0초를 버텨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자, 고세현 선수 이제 써야죠, 예. 10초가 지났어요. 자, 5초, 5초 남았어요. 자, 5초만 남았으면 돼요. 자, 절반, 자 고세현! 절반, 절반, 한 판입니다. 아, 고세현 선수 1분이 채 되기 전에 절반 두 개를 따내면서 고세원이 또다시 예선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야, 잘했다. 오늘 무치게 연결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거의 깜짝 놀랐네. 아, 연습 많이 했거든. 아, 진짜 연습하면 그 순간하네요. 오늘 또 밭다리 후리기를 보여줬습니다. 또 밭다리 후리기에 또 이어 또 굳히게 누르기를 또 성공을 시켜갖고 쉽게 한 판을 따냈습니다. 굳히기로 연결이 굉장히 지금 매끄럽게 잘 됐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들어간 거야 아니면은 이제 영상을 많이 봤어요. 아... 영상을 많이 보고 아까 여기서 국가대표팀 경기를 하면서 이제 기술 후에 이제 연결 동작 같은 걸 좀 많이 연구해 왔거든요. 아... 잘 먹힌 것 같아서.
너무 잘했어. 대한민국 네. 홍보대에서 승진하면서 실력도 같이 상승했네요. 아, 지가 엄청 받은 덕분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멋지다. 아, 아, 네 주특기가 밧다리인데 밧다리 넘어가 보라. 괜찮아? 힘 세지? 네, 아, 힘이 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긴장하다 보니까 제 기들을 많이 못 놓고 많이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제 4경기입니다. 이훈 선수와 구승모 선수를 맞대게 됩니다. 자, 다음 이훈 선수. 아, 감사합니다. 아, 상대방은 앞으로 몰라. 남아. 절대로 표출하면 안 되고 포커패스 유지하고 딱 보고 잡기부터 잘 잡고 한 수 딱 보면 과감하게. 오케이, 화이팅. 자, 화이팅. 아, 부담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있으니까 좋다. 이훈. 좋다. 이훈 화이팅. 네, 네. 제가 바깥에 사인하면 사인 한 대로 하십니다. 상대방은 정말 초보자이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하는 것 직접 하시면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파이팅. 일단 한번 잡아보고요. 상대방 힘을 좀 그 간파를 한 다음에 어떤 게 있을지 머릿속에 좀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요? 누구요? 파이팅! 틀어 잡았습니다. 자, 이효. 이효 이기! 저는 사실 비정인 무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술이 세 개 있어요. 오른쪽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와. 쉬고 쉬고 쉬고. 누구야 걸렸다. 와. 걸렸어. 하나 둘. 오케이. 아동에 살고 있는 구승모입니다. 일단 관상의 유도가 있습니다. 아, 유도 입문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아, 전라도 대회에서 한 1등도 한번 했습니다. 이 기술은 업어치기입니다. 예체능 선수도 좋은 추억 가지고 여수를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4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이훈 선수와 전라도 연합팀 구승모 선수의 맞대결 됩니다. 자, 이훈 화이팅! 화이팅! 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구승모 화이팅! 한번 앞으로. 화이팅! 시작! 네! 자, 이훈 선수가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로 많이 준비하는 선수입니다. 예. 네. 자, 밧다리 조심. 밧다리 어떻게 없어요? 자, 일단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훈입니다. 아, 잘 잡았습니다. 예. 네. 오른발 앞으로 좀 더 내밀고. 그렇죠. 어, 좀 무서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좀 더 힘을 빼고 좀 많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잘 잡기도 아주 잘 잡았다. 밧다리. 파이팅! 잡기도 아주 잘 잡았어. 밧다리 잡았다. 제가 밧다리에서 허리 우리기. 허리 우리기 절반이죠. 예. 절반을 얻어냈고 이제 누르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싶다. 형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누르면 돼요. 자, 확실히 예체능 선수들이 누르기 기술 좋아졌네요.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 자, 5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조금 더. 좋다. 절반 획득. 대박. 경기 끝. 절반이면 한판다. 야, 난 많이 나와, 진짜 나서. 야, 많이 대단하다. 참 대단. 야, 아. 바깥다리 역시 바깥다리. 바깥다리네. 수, 인사하시고. 어, 밧다리만 사용하던 초보 이훈이. 예, 그렇죠. 이제 허리 기술과 누르기까지. 예. 정말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항상 또 훈련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기술에 대한 또 연구도 하시고,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 부상통. 아, 역시. 잘한다!
와, 진짜 오랜만에 들었다. 어우, 잘. 아, 상대가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 상대가 진짜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파서 말을 못 했어요. 말 안 해도 이제 많이 보여줬어. 지금. 어. 맞으니까 바로 맞다는 질문으로. 팀이 작년에 밧다리밖에 못 하니까 이것만 네. 조심했었는데 그걸로 아니 네 오른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잡아야죠. 한 판 더 붙으면 안 됩니다. 한 판 더 붙으면 안 됩니다. 이제 1승만 더 하면 2연승입니다. 우리 동네 유도부 에이스가 나섭니다. 강호동 선수와 임지열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어, 내가 갖다 올게, 내가 갖다 올게. 야, 이제. 어. 아, 근데 왜냐면 형이 갖다 오더라도 내가 많이 치면 우리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마음 편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진짜 마음 편하게. 그리고 20년 경기니까 형한테 부담 주지 마라. 왜? 네. 그럼 편하게 그냥.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즐기고 올게. 그렇죠. 네. 이길 수 있어. 자, 강호동. 좋아요. 강호동 화이팅. 일단은 우리가 우리 강호동 잡음도 보면 다 이런 잡고 하거든. 나 절대로 잡기 위해서 밀리지 않게 잡음은 좀 뜯어내주고. 천하장사다 이보니까 힘이 셀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했는데 우리가 씨름 기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좀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다음 갖고 해. 아까 말한 대로 자주 거리를 많이 띄워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요새는 뭐라 해야 되냐? 2연승이라는 어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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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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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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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태그 아침에 부러져버리는 거야? 네. 철골 대가가 부러져. 이거야? 이거? 그렇죠. 안 넘어갔어. 안 넘어 바퀴 지른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거야? 빨리 나와봐. 이거야? 전라도 보성에서 온 임지열입니다. 그 유도는 95년도부터 예. 시작해서 현재는 유도 4단이고 20년 동안 생활체육으로만 운동을 했고요. 그 밧다리 훈련이라 특혜 기술입니다. 저희 전라도 팀이 깡다구로 이길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5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강호동 선수와 전라도 연합팀 임지열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제가 항상 첫 경기 때부터 믿었던 에이스입니다. 네, 임지열 선수 역시도 이 경기에서 패하면 전라도 연합팀 자체가 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죠. 그렇습니다. 팔부터 잡아, 팔부터 치워라. 와, 안으로 들어온 거 참 좋아.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잡기는 지금 좋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가슴 깃을 틀어잡고 있습니다. 소매를 네. 뜯어내야 되는데요. 네, 뿌리쳐내는 강호동입니다. 자, 그러나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요. 임지열 선수 상당합니다. 예, 지금 잡기 아주 좋습니다, 임지열 네. 선수. 자, 소매를 좀 계속적으로 이제 뜯어내, 아, 잘 뜯어냈습니다. 잘 풀어내는 강호동입니다. 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잡아, 오른손 잡아, 형. 그렇죠, 올라가!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먼저 선제 공격을 펼쳐왔던 강호동입니다. 자, 감기 잡고 있어야죠. 네.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아, 체력 없어.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더.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다리 쓰러지고, 다리, 다리. 그렇지. 자, 일단 좀 상대를 좀 흔들어주면서 본인의 예. 리듬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발기술 계속 좀 사용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준비 동작 만으로도 정말 숨막힙니다. 예. 운동 예. 잘한다. 지금 위키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야죠. 오른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오른손 그렇게 잡아야 돼요. 자, 상대 발기술! 지금 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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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대 발기술! 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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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겹치기 뭐야? 겹치기도 아닌 거야, 겹치기? 한 번 여기까지! 이기기! 뭐야? 겹치기도 아닌 거야? 뭐야 금방 이거? 끝난 거야? 야! 와, 이건 진짜, 와, 나 소름, 오, 소름 돋았어.
끝났다 했는데 막 와. 한 판 대치기 한 판. 아 정말 씨름을 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게 네. 상대가 다리가 완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게중심을 이동을 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자 결국 안 뒤축 후리기를 대치기하면서 강호동이 승리를 챙겨냈고요. 한 판이 됐던 절반이 됐던 간에 무르기로 연결하는 자세 정말로 대단합니다. 경기를 마무리 져버렸습니다. 예. 승! 와, 대박. 야, 나 그거 믿었어, 진짜. 이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아파. 진짜 운동신경 반사신경 진짜로 네. 반사신경 네. 진짜. 와 그거를 그렇게 해서 진짜 10cm 아니 근데 난구 그 뒤집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씨름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들어갔고 이 허리 힘이 엄청 좋다 끝에 가서 유연하게 돌리는 게 근데 지금 그게 본능적으로 딱 나왔어요. 아, 진짜 소름 돋았어 이거. 아 우리 진짜 소름이 쫙 아, 진짜 진짜 소름 돋았어. 한 판 지금 한 판 쓰니까 아. 아, 오늘 그 관전했던 게 정말 몸으로 젖어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많이 젖어들었고 끝에 넘어가는 순간에도 몸을 틀어가지고 끝까지 점수를 안 뺏기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본인이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진짜. 네. 제가 기술을 끈 것 같은데 그 씨름 기술 일부러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넘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천하장사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아, 전라도 너무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 못 보여준 것 같아.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이런 좋은 계기 가지고 더 가서 더 노력하고 분발하고 예. 좀 아쉽지만 어쩝니까? 예. 관동님들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승! 차렷! 저양우! 차렷! 경례! 저양우! 차렷! 경례! 아, 원래 선수셨죠? 아, 언제까지 했어요, 선수? 아, 저도 선수였거든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수고하시. 우리 동네 유튜브를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멋진 음식으로 우리를 기하게 대해주셨던 우리 감독님에게 예 경기 후 소감 일단 먼저 안 감독님. 오늘 예체능 팀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고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전라도 음식의 어떤 영향이 좀 많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남은 경기 부상 없이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대한민국 유도의 바탕은 우리 생활체육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의 바탕은 우리 꿈나무들, 잘하는 꿈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유도를 시작하느냐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몇 개 따느냐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정말 지금처럼 유도가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체능팀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밤의 각구름도 드라마 우리 동네 예! 2015 경기도 유도회장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치! 잡았어! 목다리! 자, 발전했습니다. 자, 발전했습니다. 좋다, 좋다! 끝까지! 자, 끝까지! 좋다. 좋다.